네, 뉴스 3 첫 번째 예. 뉴스는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나 약간 할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비친 거죠? 살짝 비친 게 아니라 거의 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지난번에 금리 동결을 한 이후에 며칠 있다가 네. 미국에서 예정에도 없는 그죠? 갑자기 50BP 50BP 딱 해버리니까 그 네. 빅컷이라고 요즘 부르는데 빅컷. 빅컷. 컷. 네? 금리 인하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한한 거야. 아 이주열 총재가.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죠.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받는 게 우리나라가 강합니까? 미국이 강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사실 현재 뭐 미국이 지금 약간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어느 나라가 더 심각할까?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 근데 뭘 더 지켜본다고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지켜보자. 뭐 부동산 뭐 이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미국은 예정이 없던 거를 긴급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50BP? 네. 금융위기 때나 하던 걸 50BP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이게 우리는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 잘 나간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G7이 공조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우리 중앙은행,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발표를 하면서 1분기 마이너스 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침체 남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무조건 막아야 될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뭐 업법상 뭐 한국은행 총재의 업법이라는 게 아유 큰일 났네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안한다라는 뜻은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중앙은행의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인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정부 이제 뭐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평상시에 추경보다도 조금 더 많이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조화로운 정책을 하는 거는 정부에 주문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월달 금통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은행의 전망의 전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를 한 반면에 어제는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평가인데 네. 그래서 뭐 우리 프로그램에도 한 두 번 나오셨습니다만은 LG경제연구원의 조용무 연구원이 이제 이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행이 경제지표가 더 나빠지는 것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경제지표가 더 안 좋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라고 느꼈는데 지난번 코멘트에서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돕고 있다. 분명한 대비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2월 금리를 동결한 것은 실기한 측면이 있다. 아, 실기했다. 예. 그래서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부 시장 전망가들은 4월 초에 이제 4월 첫째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거든요. 금통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국은행도 연준과 같이 비상 예 긴급 비상 임시 임시라고 네. 임시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네.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저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4월 첫째 주가 바로 선거 전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경제 아무리 어려워도 총선 바로 전에 뭘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3월 중에 어쩌면 미국 연준의 선례를 쫓아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0.25%포인트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9.11 테러 이후에도 50bp 낮춘 적이 있고. 우리도 50?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4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네. 어차피 시장은 다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그런 그 긴급한 결정을 예고한 언급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정부 정책과 좀 조화롭게 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아마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임시로 위원회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또 발표를 할지 예. 이제 만약에 한다면 3월 중에 이제 3월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뭐 4월 초로 돼 있는데 네. 4월 첫째 주인데 뭐 사실 며칠 상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 경기를 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럼 뭐 저 미국 같은 경우에 50bp 안 하면 막 갑자기 뭐 나라 망하겠어요. 네네네. 뭐 줄도선 나겠어요. 그러나 아 비상하게 뭔가 하니까 일단 금융시장 일단 회복을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도 뭐 4%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을 여건을 만들고 아 연준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연준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 장이 빠지나 이런 굉장히 리스크테이킹 하는 거거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지금 놔두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또 시장에서 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과연 한은의 이후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쭉 한번 또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증시 주변 자금이 124조나 돼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상 최대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정프로가 주식 하시면은 계좌에 보면은 네. 주식이 있고 더블 S라든지 헬 뭐 이런 그 얘기 좀 그만 좀 할까요? 지요. 그럼 지금 있는 걸 오픈하든지 그런 종목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 돈이 조금 있는 거지 네. 예탁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예탁금. 예탁금. 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증시 주변 자금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31조 2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주식 계좌에 있고 또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 거래하기 위해서 또 계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실제로 파생상품 사기 위해서 예수금이 있는데 그게 한 8조 7천억 정도 되고 RP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알아두십시오. 돈을 비교적 크게 아니 뭐 작게 하더라도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 이용료라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억이 있다. 그런데 주식이 5천이 있고 내 예탁금으로 5천이 있으면 증권회사에서 그 돈을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제 뭐 그 운용한 수익률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줘요. 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연결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면 CMA라든지 RP라든지 이렇게 연결 계좌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주식 안 살 때는 RP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아시죠? 레포. 네네. 네, 그쪽으로 가면 이자가 그래도 1%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언제든지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 RP 계좌에 있는 돈이 한 73조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탁매매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1억 원어치 있는데 1억 원보다 돈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미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미수는 주식을 팔든지 내가 돈을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 돈까지도 이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51억 원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있죠. 돈 네. 빌린 거 그게 한 10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건데. 124조? 예, 그 정도인데 네. 이게 2018년 1월 말에 굉장히 높았는데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게 117조였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 주식이 이렇게 폭망각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계좌에서 돈 싹 빼가지고 뭐 정기예금이나 그게 아니고 아 요거 봐라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지 요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 줍줍해야 되겠네. 에, 이런 이제 자금들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앙은행에서 금리 낮출 게 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야 이걸 가지고 은행 가면 안 그래도 이자 안율에 더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쪽에서의 자금도 일부는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 뭐 이런 거 막 때리니까 네.
만약에 1가구 10주택, 20주택 이런 사람은 뭐 얼마 없지만 이 사람 논외로 하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뭐 정권 바뀌고 법 바뀌면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네네. 많죠. 근데 1가구 2주택자들은 사실 굉장히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강남 부자들도 야, 삼성전자 같은 거 그냥 사놓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외국인이 그렇게 삼성전자 갖다 파는데 네. 개인들이 다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 주식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자금들이 갑자기 바이오주라든지 무슨 IT라든지 잘 모르는 종목도 사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산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자금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증시 주변 자금이 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주변 자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 언제든 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렇죠. 분들. 거기다가 이제 배당 네. 삼성전자 얘기 하면서도 우리 네. 저 채팅창에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하니까 아예 차라리 사서 쟁기자 배당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이런 이자보다 낫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의 어떤 그 확산이 되면은 증시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무려 124조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역시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11명 사망에 149명이 확진입니까? 아닙니다. 예, 캘리포니아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거고요. 아, 캘리포니아는 첫 사망자? 그럼 전체 사망자가 11명이 된 건데 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사망자는 다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네, 나왔죠. 계속 제가 워싱턴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상황을 CNN 업데이트로 제가 몇 가지 단신을 소개해드리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LAX 그러니까 LA 국제공항 가보셨죠? LA 국제공항에서 메디컬 스크린 메디컬 스크린 하는 사람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검사하는 사람이 열 재고.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그럴 수 있지. 특히나 아주 밀접하게 막 네. 가까이서. 예. 네. 이런. 유럽의 소국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브라질에서 세 번째 확진자 나왔고요. 그리고 시카고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주가 이제 주요 도시가 시카고잖아요. 여기서 이제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뉴욕, 제가 뉴욕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게 집적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탁월하게 뉴욕 그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뉴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섯 케이스의 새로운 확진자가 뉴욕에서 다섯 예, 케이스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네. 미 하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펀딩 그러니까 긴급 예산 지출하는 것들을 승인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죠. 예, 여기 네. 또 이제 뉴스가 하나 있네요. 워싱턴 주의 널싱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르신들 좀 아픈 요양원 같은 데죠. 네. 그래서 널싱홈 을 포함한 이 모든 카운티의 레지던스를 전수조사를 한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가는 네네네네. 거죠. 우리나라도 특정 병원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 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뉴욕과 더불어서 가장 집적도가 높은 LA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하면 미국의 뉴욕이랑은 대각선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면 미국 근데 이렇게 사망자가 10명씩 나오는데도 미국이 그렇게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덜 긴장하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사망한 분들이 대부분 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고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충격이 그나마 좀 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